된장국 좀 끓여라. 너희 아버님 네가 끓이는 배추 된장국 좋아하시지 않니? 네. 저기 어제 진수 그림 배우는 데 갔다가 너희 친정 어머니 만났다. 그러셨어요? 근데 너희 친정 어머니한테 너희들끼리 둘이 나가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니? 아니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없어? 예.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뭘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둘이 따로 나가 살았으면 하시더라. 이제 친정 엄마들이야 다 그러시지 않나요? 그러니? 예, 특히나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왜? 왜 특히 너희 친정어머님은 그래? 모르시겠어요? 정말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구나. 하긴 어머님은 딸이 없으니까, 특히나 시집간 딸이 없으니까 친정엄마 마음을 잘 모르시겠네요. 친정엄마 마음이 어떤 건데? 누가 뭐래도 자기 딸만큼은 결혼해서 고생 안 하고 아기자기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그런 거 바라는 거겠죠. 자기 딸만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 자기 딸이 누군가에게 시집을 갔으면 거기에 연결된 가족들이나 혹은 이웃, 아무튼 엮어진 모든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근데 너는 마치 그런 건 안중에 둘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구나. 그거야 시집 간 딸의 몫이지 친정 엄마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 마침 여기 있었다 해. 들어와라, 야. 얘기를 해보자잉. 예. 근데 왜 갑자기 우리 엄마 험담을 하세요? 내가 언제 너희 엄마 험담을 했니? 어머님은 아무 뜻 없이 하신 얘긴지 몰라도 제겐 우리 엄마 험담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너참 이상하구나. 뭐가요? 혹시 말이다. 예. 새애기가 네 둘이 따로 나가 살자고 그러더냐. 네. 왜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도 따로 나가 살고 싶냐? 아니요. 아니야. 예. 진심이냐? 아, 물론이죠. 제가 왜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겠어요? 새애기한테 그런다고 얘기했냐? 예. 미안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죠. 새애기 뭐라고 그러대? 뭐 그냥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고. 네. 그럴 줄 아는 양이면 가만히 나 있지. 괜시리 입만 아프게. 그런 소리 뭐라고 해? 아, 저도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뭐 혹시나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분가 같은 거안할 겁니다. 고맙다. 애비가 말이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으르렁대고 째려보고 영만 불편하게 살다가 요새는 참 그래도 겨우 살맛이 난다. 그러셨어요? 요새사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기분이 들어야. 다행이네요, 아버지. 그리고 누가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참 그동안에 참 지금까지 참 니한테 너무 미안하게 살아왔지 않냐. 참 다는 못해줘도 그래도 참 얼마만큼이라도 그동안 나한테 못했던 그런 마음 좀 그렇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거짓말 아니다 너. 아, 이제 와서 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저 감사하다고 전해드리세요. 아, 그리고요. 그래. 좀 괜찮으니까요. 희순아 좀잘 봐주시라고 해주세요. 누가 어머니가 새애기 못 봐준 거 있냐? 요새는 새애기가 더 누가 어머니 통안 보려고 그런 것 같더라.
누구 장모님이 그랬대. 누구 어머니한테 둘이 좀 따로 나게 살게 해주라고. 장모님한테 우리 따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니? 정말. 너 왜 그래? 아까도 내내 그것 때문에 기분 상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상해? 나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물론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내가 따로 나가 살길 바라셨지만 나 오히려 엄마한테 내가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요. 딸 시집보낸 엄마 마음은 다 그런 거고요. 시집간 딸내지 가족관계 인간관계는 딸의 몫이지 친정엄마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난. 뭔 소린지 모르겠네. 근데 아니,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내가 언제 이상하다고 했어? 네가 기분이 상했다고 했지. 내가 시집간 딸내지 가족관계 인간관계는 딸의 몫이지 친정엄마의 몫이 아니라고 했더니 친정엄마의 책임도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어떤 집안에 어떤 남자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친정엄마가 모를 리가 없다면서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넌 어차피 빚쟁이고 내 친정엄마도 마찬가지다, 그거 아니겠어요? 희수야. 근데요, 우리 엄마 정말 몰랐어요. 내가 말씀 안 드렸고 오빠한테도 항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나중에 아셨어요. 어머님께서 사건 치고 떠난 뒤에야 엄마가 내 막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험담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엄마 열받는 거 당연하고 나 분가에 살기 바라는 거 당연하니까요.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퇴근 무렵에 사무실로 와. 왜요? 감사합니다. 상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아니, 물론 인생 상담하는데요. 아니요. 저희들은 그런 쪽이 아니고요. 뭐 부부관계라든가 시어머니, 며느리 혹은...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아니 왜? 꿔간 돈 받아달래. 꿔준 돈 받는 것도 인생살이 문제는 문제지. 왜들 그래? 내용 봤어? 아니요.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강의 끝나고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래서 강의만 뚝딱 끝나고 바로 왔지 뭐. 또 그 사람이면 어떡하죠? 응?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나? 네. 사과 선생님이요. 나야, 웬일이야? 오늘 늦죠? 아, 웬일로 귀가 시간을 다 체크해? 아, 몰라.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 모르겠어. 왜? 엄마 모시고 온천 가려고 그래. 언제? 뭐 당신 일찍 들어오면 일찍 가는 거고 늦게 오면 늦게 가는 거지 뭐. 그러지 말고 준비해서 어머님 모시고 택시 타고 와. 일로 와서 차로 모시면 되잖아.